오늘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 한상차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이 단미 저당밥솥으로 말이죠. 혈당을 낮추고 칼로리도 낮추고 건강을 생각한 맛있는 다이어트 밥을 만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죠. 하지만 한 공기에 탄수화물만 80%가 들어있어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조절이 필요해요. 그거 아세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절염, 고지혈증을 부른다는 사실. 이젠 단미 저당밥솥으로 최대 25%의 탄수화물 저감 효과를 누리며 밥맛은 살리는 건강한 한 끼 시작하세요. 스테인리스 304 저당 트레이로 당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물이 끓으면서 쌀이 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데 이때 쌀에 흡수된 물이 저당 트레이에 걸러지면서 불필요한 탄수화물이 당질물로 바뀌어 아래로 빠지는 거죠. 세척이 편한 분리형 커버로 관리도 용이해요. 간편한 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밥 말고도 국, 죽, 그리고 스프 등 다양한 요리를 저당밥솥 하나로 도전해보세요. 밥맛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혈당을 낮춘 다이어트 밥이라고 해서 맛있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이 다이어트 식단은 살짝 건강한 맛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단미밥솥으로 했다고 말 안 했으면 솔직히 일반 밥과 그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맛있어요. 적당히 찰기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혈당이 고민이라면, 다이어트가 고민이라면 지금 단미 저당밥솥으로 맛과 건강까지 사로잡은 밥 한 끼 시작하세요.